언제부터 준비 시작했어요, 자빈이는? 저요? 예. 학교 끝나고요. 학교 끝나고 여태까지, 아, 그럼 그전에는 뭐 했어요? 선생님이 그전에요. 그렇게 공부하라고 얘기 안 했는 것 같은데. 네. 볼까? 학교 끝나고, 아, 자빈이 그렇게 자신 있어? 그렇게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어? 어, 나도 하기 힘들겠는데? 내가 네 나이라도 그 정도면 시간이면 힘들겠는데? 네, 그래서 오.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. 그래서 연습하고 올게. 자신이 없습니다. 몇 개 모르는지 한번 보자. 뭐라고? 모르겠어? 네. 그다음 그 Leave. Leave의 뜻이 저런 뜻이니까 무슨 시? 하다시. 예. Stories. Delicious. Delicious은 쓰기 연습해봤지? 네. 오케이. 무슨 시예요? 어떤 시? 어떤 빵? 맛있는 빵. 그럼 맛있는 을 맛있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Delicious 앞에다가 뭐 쓰면 돼? 비동사. 그래, am, is, are, was, were 중에 하나 쓰면 되겠지. 네. 미워하다. 이 정도면 모르는 거고. 그 잠시만요. Last of. 오케이, 두 개 있어. A lot of 해도 되고, lots of 해도 돼. Lots of. Lots of. 그 Like? 뭐라고? 어가 길어지면 모르는 거야. 그냥 원래 단어를 한 건 보자마자 딱 다 뜻이 생각나야 돼. 그러니까 자꾸 소리 내고. 어? 예를 들어서 뭐 할까? 많은 얼라더, 많은 얼라더 이렇게 붙여서 익히라고 그랬어요, 선생님이? 그렇지, castle. Story. 많이 멋있다. 모르겠어. 네. 알았다. 아니 터치가 안 되지. 아 얘는 터치가 안 돼. 그쵸? 콜 뮤 그 뮤지엄 아닌데? 뮤지엄 박물관? 아니 그게 왜 나왔지?
잠깐만요. 머리 세 개 들어온 걸로 기억하는데 잠시만요. 오. 모르겠습니다. 자, 총평. 자다가 뭐지? 졸리는. 그럴까? 난 절대 졸리지 않다라는 문장의 본문이 나오는데 그게 뭐였지? 자, 일단 BD 아직 헷갈리는 거 있고요. 뭐 스펠링은 많이 늘었어. 그리고 선생님이 점 찍고 S에 대해서 설명해 줬는데 뭔가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아. 그 다음에 슬립하고 슬리피는 분명히 C가 달라. 그래서 문장 속에 사용될 때 뭔가 좀 달라. 슬립의 뜻이 잠자다고요. 슬리피의 뜻이 졸리니야. 하나는 하다 시고 하나는 어떤 시니까 문장 속에 쓰일 때 뭔가 좀 달라지겠지? 그쵸? 오케이. 일단 답 보지 말고 고쳐보세요. 개수만 써놨습니다. 거울 보겠어요? 자, 22개 중에서 15개 틀렸어. 예. 너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데, 어? 자주 짧게 여러 번 하라 그랬어. 어? 단어 너 뭐, 그럼 네 오늘 학교 마치고 나서 여태까지 했으면 몇 번 정도 봤어? 응? 쓰기 연습을 그리고 했다고? 진짜? 기껏 해야지 쓰기 연습까지 같이 했으면 기껏 해야지 한 번 이상 못 봤겠는데? 두 번 정도 봤어? 응? 그러니까 단어가 안 외워져요. 단어라는 건 수학 문제 푸는 거하고는 달라. 응? 네가 뭔가 너 지금 중국어도 공부하잖아. 중국어든 우리말 한국어든 영어든 익히려면 그거를 오래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물 주세요 이런 말을 어떻게 익혔는지 선생님이 얘기해 주면 100번 들었어. 저게 물이구나 라는 걸 익히려고 그러면 갓난 애들이 그런 거 하잖아. 뭐 2살 3살 되는 애들이 말 익히잖아. 엄마 아빠 물 빠빠 자동차 뭐 이런 거 익히잖아. 100번 들어가지고 익히는 거야 애들이. 그거를 한두 번만에 하려고 그러니까 될 리가 있어? 그렇다고 해서 100번을 할 수는 없고, 그렇지? 응? 짧게 수업 들어오기 전까지 최소한 5번 이상 기간을 두고 한번 끝냈으면 다른 거 하다가 아 맞다 영어 단어 한번 봐야지? 하고 소리내서 말하면서 쭉 말하고 응? 그 한 세 번 정도 하고 그 중에 쓰기 어려울 것 같은 거 한 번 정도 쓰고 그리고 또 뭐 딴 거 하고 놀다가 다시 아 영어 한번 할까? 짧게 쭉 한번 소리내서 쭉 읽고 그리고 단어를 익힐 때 맛있는 이러지 말고 맛있는 딜리셔스 매우 베리 졸린 갤 졸린 슬리피 마늘 갤릭 미워하다 헤이트. 와우 너 말이 틀려졌어 똑강아지야. 자 이제 답 보고 고쳐보세요. 알겠습니까? 다시 익혀갖고 오세요. 공부하는 방법을 빨리 받아들여. 바쁜 건 알겠는데, 뭐 이제 좀 점점 나아져야 될 거 아니야?